안녕하세요. 무명산 노랑겸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강의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총 이번까지 이제 5개의 영상을 찍는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뭐첫 번째 강의 아이디어 찾기, 제목 정하기, 두 번째는 강의 내용 정리하기, 강의 횟수 정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영상에서는 강의 일정 만들기, 강의 원고 만들기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강의 녹음하기, 강의 원고 다듬기, 마무리하기.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특히 이제 그 경험이 좀 부족하신 초보 강사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큐시트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강의 자료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실제 강의 진행하는 것까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용 큐시트를 만든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저 역시도 지금은 사실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로운 강의를 할 때는 어쩌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큐시트를 만들어 본 거는 재작년이었습니다. 2년 전인데 2017년도에 은평구 쪽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서전 쓰기 강의를 의뢰받아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총 10번인가로다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그런 주제의 강의는 그때 처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평소 강의할 때안 쓰던 용어들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자면 강의를 할 때는, 그 강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죠. 컴퓨터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컴퓨터 관련된 어떤 다양한 용어들을 쓰게 될 것이고, 제가 이제 최근에 요즘 들어서 이제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쇼핑몰을 하고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핑몰 운영에 필요한 용어들이 되게 많죠. 뭐 배송, 뭐 송장 번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역시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런데 자서전 쓰기라고 한다면 뭐 글쓰기니까 역시 또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이 있을 텐데 그 용어들이 평소에 제가 강의에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그때는 그 용어들 위주로다가 큐시트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큐시트는 특히 이제 새로운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앞서 뭐라 했냐면 그 바인더를 만들어서 비닐 포켓에 넣어서 이제 그 바인딩해서 원고를 갖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걔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그게 뭐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걔의 문제점은 뭐냐면 쭉 문장형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경우는 정말 머릿속에 까맣게 지워졌을 때는 그냥 찾아서 보고 정안 되면 그냥 보고 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인 거고요. 정말 최종적인 안전판인 거고요. 큐시트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이용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용 큐시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10회차니까 6회차. 6회차면 세 번째 영상에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영상에 보면 이제 키워드로 다 정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위주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최종 원고에서 일단 변동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만 있으면 되느냐면 그 6번에서 작업했던 그 그날 강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그거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내가 이제 이 강의에 사용될 어떤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단어나 짤막한 문장들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에 6번 작업했던 것들 이후에 최종적인 원고에서 변동사항이 되게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변동사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거나 해서 어쨌든 새로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단 키워드를 추출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쭉 추출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럼 이걸 어디다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 예전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A4 목사지를 갖다가 쭉쭉 잘라가지고, 호치키스 찍어서 들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보통은, 이쪽에 제가 이제 여기네요. 그쵸? 요 위쪽에 제가 이미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문방구에 가서 보시면, 요런
암기 카드 있죠? 예, 그거 갖다 쓰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이건 뭐 프린트고 뭐가 할 필요도 없고요. 굵직한 사인펜 내로다가 네임펜 같은 거로다가 큼직큼직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훌쩍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좋은데 QCT의 크기는 제가 이제 A6 사이즈의 크기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A6 사이즈는 얼마냐면 A4 복사지를 한번 접고 긴 방향에서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으면 A6 크기거든요. 지금 이게 A4 복사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접어볼게요.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은 크기. 그러면 이만해집니다. 이게 A6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가 이 정도면 한 손에 들어오죠. 이렇게 잡고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 이게 이제 A6 사이즈면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밑선 보자면 이제 세로가 105, 그다음에 긴 쪽인 가로가 148인 건데 이 정도 크기의 용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뭐정못 구하겠으면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A4 복사지를 이렇게 접어서 잘라서 여기다가 쓰셔도 되는 거고요.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면 이건 너무 얇아서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이거 사셔서 요 위에 있는 요 암기 카드 사셔가지고 한 손에 들어갈 정도. 요거보다 크면 들고 읽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너무 A5 이만한 거거든요. 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들고 무언가를 하기가 강의할 때 되게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입장에서도 뭐 저렇게 큰게 들고 있는 저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뭐 이런 암기 카드 사게 되면 이제 링 꼽아서 넘겨가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손에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강의하면서 잠깐 봐보는 게 수강생들한테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 사이즈 이런 사이즈의 용지를 준비하셔서 여기에다가 핵심에 되는 내용들만 간략간략하게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 카드를 이용한 큐시트를 준비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강의를 진행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인 도움이 사실 가장 크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막연하게나마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좀 도움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 안 해놨습니다만 뭐냐면 지명, 인명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숫자, 연도, 뒤,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 신뢰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수강생 중에는 분명히 내가 말하는 그 숫자나 고유 명사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일에 말을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수강생이 저 사람은 저걸 몰라? 모르면서 강의 시간에 저렇게 이야기를 해? 가 되면서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적었다고 해서 그러면 아, 저 사람 저걸 보고 읽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수강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읽던 아니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이야기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틀리면 문제가 되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필히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한다. 그리고 지명, 인명과 같은 그런 명칭들, 그 다음에 숫자,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QCT 만드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 좀 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자료 준비하기. 여기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 좀 밑에 적어 놨는데, 키워드 이미지 숫자 위주로 정리한다고 적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QCT도 마찬가지고요. 시각자를 만드는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이 영상도 전체 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조그맣게 이제 제 얼굴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제 얼굴 안 보여드려도 돼요. 이 영상에서는. 제 목소리만 들어가고 이 파워포인트 자료만 들어가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기왕에 얼굴 노출하기 시작한 거 그냥 끝까지 가자 싶어서 이제 얼굴 노출하고 있는 건데요. 강의를 하실 때는 이 시각 자료는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문장형 텍스트는 피할 것. 문장보다 줄줄이 강의 원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키워드 이미지 숫자 위주로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6번에서 만든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고 QCT 내용과 동일해도 됩니다. 사실 QCT 내용과 동일하게 할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굳이 QCT를 안 보고 요 내용을 나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강사는 보고 있는 거지만 수강생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청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틀리기 쉬운 숫자 난도등의 경우, 그다음에 키워드 연상이 되는 이미지를 넣어준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위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계속 제 나름대로는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연상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골라서 넣어놓은 건데, 전부 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올린 겁니다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 시각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최악의 제가 그 경험을 했던 경우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다행히 제가 직접 만들어서 했는데 잘못된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제가 만든 이 시각 자료가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동안 이책 쓰기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단순하게 강의 경험만 쌓이는 것보다는 제가 쓴 책이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기에 관심이 좀 꽂힌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제가 샀던 책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작가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제 책 소개죠. 자기가 쓴 책은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되게 그 저는 어쨌든 되게 마음에 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들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한 4, 50명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는 앞에서 자기 책 쌓아놓고 이제 그이 책은 어떤 내용이고요,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딱 프로젝터를 켜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아래 한글 워드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사진이라도 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글자라도 좀 크거나 그래서 읽기가 쉽거나 이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아래 한글 워드 타이핑을 쭉한 다음에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젝터로다. 그리고선 심지어는 강사 본인도 그 프로젝트 화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보다가 이 페이지 넘어갔는데 쭉 찾아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빈 화면, 빈 벽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걸 읽어야 되는지 강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강사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느 책인지 어떤 작가인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명예훼손 같은 거 관계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강사가 사실은 그분이 이제 직업이 강사가 아니셨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직업은 원래 그분이 작가니까 책 쓰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익숙하지 않으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말소리도 너무 작고 거의 입안에서 웅얼웅얼거리는 느낌? 그런데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그 아래 걸 워드 문서는 글씨가 작아서 읽으려면 눈을 찌푸리면서 읽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이 강의에 제가 이렇게 빠져들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분 정도 지났는데 진이 빠지더라고요.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졸았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가지면, 쉬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그때 그냥 나가서 집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당하고 쉬는 시간 남았더라고요. 2시간, 1시간 반짜리였나? 2시간짜리였나 그랬었는데, 나중에 막 좀이 쑤셔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한반 가까이 됐는데 뭐랬냐면, 갑자기 그제서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뭐 화장실 가신 분들은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별도의 쉬는 시간 없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갑자기 한 절반 정도가 우르르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죠. 정시로 쉬는 시간을 가지면 그냥 가방 싸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이래버리니까 가방을 두고 몸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강의가 저로서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면, 좋은 책을 쓰고 의미 있는 책을 쓰는 작가가 좋은 강사가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좋은 강사, 실력 있는 강사, 능력 있는 강사가 좋은 작가는 아니 라고 하는 이제 명제도 성립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서 거의 역대급으로다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야, 이런 강의를 왜 하지?
저런 자료를 왜 만들어놨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절대로 이 워드 프로세서를, 프로젝터를 쏘는, 그래서 그걸 강의 자료라고 보여주는 어마무시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파워포인트가 화려하고 멋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잘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면 그게 또 강의의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강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서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강의에 몰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파워포인트에서 화려하게 애니메이션으로다가 만들어진 것들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물론 뭐 제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못 만들어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만든 자료들은 사실은 강의 자료로는 사실은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물론 뭐 옳다고 하면 100% 옳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의 몇 십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 자료는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읽어야 될 글자가 많지 않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딱 끝나고 나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강생들한테 질문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수강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사님 그 강의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강의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강생들 중에는 그런 강의 자료를 일삼아 수집하고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다 한두 명이 그런 건 그럴 수 있겠지만, 수강생들 대부분이 강의 자료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강의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내 강의가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는 간단하게 키워드와 이미지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실제 강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강의는 이벤트라고 적어놨습니다. 강의는 이벤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특히나 시리즈 강의로다가 10번, 20번 이렇게 진행하는 강의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어쩌면 이벤트라기보다는 생활이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수강생들하고 이제 농담도 좀 하고, 이게 뭐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회성 단발성 강의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연출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의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보편적으로 다 드러나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마음이 좀 긴장을 하거나 조급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말이 빨라져요. 사실 저는요, 저는 원래 말이 되게 빨랐어요. 얼마나 말이 빨랐느냐면, 친구들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무슨 친구들이 그래. 내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다시 얘기해봐. 뭔 말이 이렇게 빠르냐?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말이 너무 빨라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말이 점점 빨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기억이 잘안 나요. 내가 무슨 말 했지? 의식이 흐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고치는 거 되게 힘들고, 사실 지금도 강의 현장에서 말이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느려진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본인이 습관적으로 말이 빠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말을 좀 느리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긴장을 많이 했다라고 할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말이 빨라지지 않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본인이 막 강의에 매몰돼서 그거 갖다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템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강의 원고나 강의 자료 중간중간, 아니면 큐시트 중간중간에 말 천천히 할것 적어 놓으세요. 그거 보고 읽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거 보고 아 내가 말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말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강의에 실제로 쓰일 키워드나 이런 것들은 뭐 검정색 펜으로 다 쓰고, 내가 강의하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도 말 천천히 할것 이런 것들은 빨간색 펜으로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QCT를 정리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말 속도를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 말이 빠른 것보다는 말이 느린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말이 느린 거는 그다지 욕을 먹지 않는데요, 말이 빠르면 수강생한테서 불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수강생들을 충분히 볼 것.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프로젝터 화면만 보면서 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강의 자료만 보면서 읽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나도 모르게 모니터 화면만 보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은 뭐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강사하고 나하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짓을 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강사 보고 있는데 강사는 나한테 눈길도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서 독백을 하는지 나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강생들을 봐줘야 됩니다. 물론 계속 수강생들하고 눈 맞춰가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 수강생들 한명한 명하고 눈길을 좀 마주친다거나, 물론 수강생이 날안 보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두통도 보면 되는 거예요. 머리 꼭지기를 보면 되는 거고요.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한명한명다 보기 힘들어. 그럴 때는 적당히 본인이 보기 편한, 뭐 저번에 그 어디선가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3분의 1 지점에 뭐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보고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뒤에서부터 앞으로다가 쭉 훑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시선 분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너무 뭐 의도적으로 연출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눈길 가기 편한 곳에 딱 수강생 한명딱 정하세요. 저는 주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쭉 이야기하면서 보다가 눈을 계속 마주치기 쉬운 수강생 한두 명, 또는 내가 눈길 가기 좋은 곳에 있는 수강생 한두 명을 정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학생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을 보러 가는 시선이 다른 학생을 훑고 가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강생을 충분히 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 천천히 하는 것과 수강생을 충분히 보는 것, 요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강의 태도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 전에 강사 소개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명 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미경 강사나 뭐 설민석 강사나 이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강생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100%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구심을 내 스스로 풀어줘야 돼요. 물론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의구심 100% 푼다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그림상으로는 사회자가 먼저 나와서 이번에 강의할 강사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무명강사 노랑경수입니다. 그래서 딱 강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훨씬 멋지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회자가 따라 들어오는 강의도 별로 없고요. 빈 강의실에 나 혼자 가서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수강생 오면 강의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강사에 대한 소개를 디테일하게 못해요.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간략한 소개 페이지를 별도로 만드세요. 제가 좀 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간략하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강의 소개 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앞쪽에다가는 이제 있는 이 사진은 좀 유명한 사진 작가분께서 저를 찍어주셨는데, 제일 자연스러워 보여서 이거를 넣었고요. 이제 그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이 영상에 가려서 잘안 보입니다만, 김정한 뒤에 이제 노랑잠수함이라고 적어놨고요. 물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적혀 있는 요 내용들은 뭐 폴젠 대표, 명지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적어놓은 요 내용들은 강의 내용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쇼핑몰 강의를 좀 많이 한다면, 강의를 해야 되는 강좌라고 한다면 쇼핑몰 운영에 관련된 오픈마켓 판매 경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적게 될 것이고요. 만일에 뭐 유튜브에 관련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뭐 SNS 운영 뭐 이런 쪽에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내용도 약간 정리가 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력서를 적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다, 당신들이 내 강의를 믿고 따라와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 강사의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는 이벤트라는 거고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생각보다 말을 되게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수강생들을 충분히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자기소개. 되게 쑥스럽고 난감하지만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준비했던 강의들로다가 이제 자신의 필기사기를 쫙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강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저는 강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강사는 수강생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강생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이거는요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2시간짜리 강의라고 예를 들자고요.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강의입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요 그 2시간을 뺀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후 4시부터는 자기만의 일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어떤 강사들이 있느냐면 저는 이제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다른 강의들도 많이 들으러 다니시겠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강의하는지 또는 제가 이제 뭐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세미나도 들어듣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제가 신뢰하지 않은 강사들은 누구냐면 끝나는 시간을 못 지키는 강사들 의외로 많습니다. 5분, 10분도 아니고 30분씩 오버되는 사람 되게 어떤 경우는요 이런 사람들도 본 것 같아요. 오버해서 강의하는 거를 수강생들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베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강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이 귀한 강의를 너희들을 위해서 30분씩 오버해서 강의하고 있는 거 고맙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은 수강생들은요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애초에 약속한 그 시간만큼만을 빼놓은 거거든요. 그 시간을 오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그 시간을 내가 함부로 없애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문제되면 그냥 가면 되지 뭐. 물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다 말고 중간에 나가는 것과 시간 듣다가 중간에 나가는 것과 강의가 제 시간에 끝내져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가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절대적으로 시간 엄수해야 되고요. 만일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강의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수강생들한테 미리 충분하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2시간짜리 강의인데 끝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판단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일단 강의를 잠깐 끊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잠시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 대략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대로 강의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강의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돼서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다가 원래 끝내야 되는 시간 일단 멈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 지금 끝나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 지금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 오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20분 정도, 30분 정도 본인이 대충 시간을 예측하는 거죠. 이 정도 오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가셔야 될 분들은 미리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상황이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일 필요하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쉬는 시간도 갖고요. 아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동안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정리 좀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한 10분, 15분 정도 좀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 갖지 않고 그냥 이어서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가셔야 될 분들 좀 가셔도 좀 있었습니다. 라고 미리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약간 한끔 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진행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약속되던 시간에서 15분, 20분 이상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강의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강의 시간을 오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시간에 맞춰서 못 끝낼 만큼의 분량으로 내가 강의를 정리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5분, 10분 일찍 끝나거나 5분, 10분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게 매번 반복이 된다라거나 보면 습관적으로 강의 시간을 안 맞추는 강사들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강사가 강의에 대한 준비가 정말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도 강의하기로 해놓고 2시간 30분 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30분이에요. 10명이면 300분이고요. 만일에 한 20명 들으면 600분이에요. 10시간이에요, 10시간. 내가 갑자기 남들의 시간 10시간을 내 맘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바해야 될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되는 시간을 맥시멈으로 잡아서, 30분은 너무 길어요. 30분까지는 안 되고요. 한 15분, 20분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제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역시 강사에 따라서는 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좋은 강사는 어떤 강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전딱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어디선가 강의를 하다가 다른 강사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일까? 잘 가르치는 강사는 좋은 강사가 아닙니다.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강사의 기본 자질인 거죠. 잘 가르치지 못하는 강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강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냐? 첫 번째, 약속 시간을 지키는 강사. 강의 시간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약속 잘 지키는 거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약속 잘 지키는 거고요. 끝나는 시간 정확하게 엄수하는 것도 약속 잘 지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실력 있는 강사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인 거고요. 좋은 강사는, 물론 좋은 강사라고 하는 의미가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좋은 강사가 되려면 첫 번째, 저는 이렇게 그때 이제 결론 내린 게 겁니다. 첫 번째가 5분 늦게 시작할 것. 두 번째, 정확하게 쉬는 시간 지킬 것. 세 번째, 10분 일찍 끝낼 것. 그세 가지만 잘 지키면 좋은 강사의 첫 번째 관문은 넘어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역시 또 판단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강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하셔서 자기만의 어떤 강의를 하는 판단, 어떤 기준, 강의를 진행할 때 내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준들을 정하셔서 그거를 좀 밀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 몇 가지는 첫 번째, 절대 강의 현장에 늦게 도착하지 않는다. 늦게 도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30분 전에 도착합니다. 무조건. 필요하다면 1시간씩 일찍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찍 가서, 이런 거예요. 수강생이 꽉찬 강의실에 강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무명 강사가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스타급 강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강사들은요, 강의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무명 강사는 수강생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제가 강의를, 뭐, 어쨌든 요즘에 지금 제 나름대로 강의가 좀 잡혀서, 예, 일주일에 몇 번씩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만, 심지어는 빈 강의실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제가 들어와서 스위치 올리고 강의 좀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30분 전에는 무조건 도착하고요. 만일에 30분 전에 도착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전화 겁니다. 저 이러저러해서 한 5분 전쯤 도착할 것 같은데 양해 좀 해주세요. 라고 그 교육기관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강의 현장에 지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최근 적어도, 새로 시작한 지, 강의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 4년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번 있었다. 재작년에. 예,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B라는 곳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B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교육기관 현관문 앞에 딱 서는 순간 판단하고, 잘못 왔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늦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찍 도착을 한 바람에 부지런히 달려가면 갈수 있겠다. 택시 타고 가면 되긴 할것 같은데 까딱하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전화 걸었어요. 이러저러 하니까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은 가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강의장을 착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와 있다. 그래서 지금 택시 타고 갈 텐데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행이었던 건 뭐였냐면, 그 강의는 보조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강사님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어서, 보조강사님 혹시 오시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사전에 준비,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탔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차가 막혀서 5분쯤 지각했던 것 같아요. 네, 헐레벌 덧대들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사과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히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진행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피치 못한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일단 저도 물론 지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각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본인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정말로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분들도 뭐 예전에 봤던 강사들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사건 사고 때문에 피치 못한 사람 때문에 아시는 몰라도 그렇게 일삼아서 늦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료 강사로도 인정 안 하는 되게 까칠한 강사였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 자기소개 페이지랑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 뒤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만들기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준비한 무명강사 생존기의 첫 번째 강의 꿀팁 여기에서 다섯 번의 영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유튜브를 제가 하게 된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조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분이 해준 얘기예요. 두개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제는 상관이 없다. 어떤 주제로 운영하든 된다였었어요. 아, 그게 말이 되냐? 잘 나가는 주제는 따로 있을 거고 나는 그런 할줄 아는 게 없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예요. 지구상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설마하니 네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1000명이 없겠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맘먹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앞서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만, 영상은 무조건 100편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거예요. 영상은 100편쯤 올리면, 그 중에 어떤 영상이든 하나 정도 터져주지 않겠냐? 라고 하는 두 가지 조언이었었거든요. 첫 번째 조언 덕분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영상은 사실은 이 무명강사 생존기 이전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채널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작년 2월 달에 시작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수의당 TV라고 있습니다. 이제 서예 글씨 동영상 올리는 거고요. 제가 제 취미가 이제 그 서예가 제 취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서예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걸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는 채널을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넘게 1000명이 안 모이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한 200편 정도 올렸고요. 그러고 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아, 이런 것도 할수 있겠구나, 저런 것도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양한. 그래서 이제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게 이제 그분의 그 조언과 이 영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설마니 1000명이 없겠니라고 하는 것과 일단 100편만 올려봐 닥치고 100편 이두 가지였는데 그렇게 해서 서예 채널을 올리고 나니까 운영하고 나니까 아 이런 것도 할수 있겠네 아 이런 영상도 올려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다양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이 좀 정리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별별 학교라고 제 강의하는 거 라이브로 올리는 저하고 이제 유가오기 3개를 올리고 있는데 강의 만들기 이 영상 이거들을 또 정리를 5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이번처럼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처럼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다른 영상들처럼 그냥 뭐 말로다가 간단하게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 어떤 그 강의 꿀팁을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 다시 만들게 될 강의 꿀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명강사 노량겸수함의 강의 만들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